지금 이 순간 나는 어디에 있나요? 지금 내가 있는 바로 이곳에서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나의 멋진 부분을 발견하고 감사함을 느껴보는 하루 명상 시간입니다. 눈을 부드럽게 감고 허리를 바르게 세웁니다. 두 손은 무릎이나 허벅지 위에 편안하게 얹습니다. 후, 내쉬는 숨과 함께 몸의 긴장을 내려놓습니다. 편안하게 들려오는 안내를 따라갑니다. 마음속으로 아주 예쁜 보석을 하나 떠올려 보세요. 영롱한 빛과 아름다운 모양을 가진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멋진 보석이에요. 그런데 이 보석은 지금 먼지를 덮어 쓴 채 꼭꼭 숨어 있어요. 이 보석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단 한 사람인 바로 당신을 기다리면서요. 그 보석이 어디에 있냐고요? 그건 바로 내 안에 있답니다. 그럼 이제 내 안에 어떤 보석이 있는지 찾아볼까요? 내 안에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멋진 자질을 떠올려봐요. 내 이런 점은 정말 괜찮지. 난 사실 나의 이런 부분이 자랑스러워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 말이에요. 지치지 않는 체력, 글씨를 예쁘게 쓰는 솜씨, 달리기를 잘하는 빠른 다리, 새로운 노래를 금방 따라하는 센스, 다른 사람의 장점을 잘 찾아내는 밝은 눈, 모두를 기분 좋게 만드는 밝은 인사성. 무엇이든 나 자신의 멋진 자질을 하나 떠올립니다. 그리고 나의 그 멋진 자질을 떠올릴 때 가슴에서 느껴지는 뿌듯함, 자랑스러움, 당당함을 느껴봐요. 잠시 그 느낌에 머물러 봅니다. 그리고 이어서 나 자신에게 말합니다. 너 정말 멋져. 그리고 나를 이렇게 빛나게 해주어서 정말 고마워. 이제 나의 그 멋진 부분이 있기까지 도움을 준 사람이 있는지 생각해봐요. 친구들, 부모님, 선생님,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어쩌면 연예인일 수도 있어요. 그들이 나에게 준 사랑과 칭찬, 도움과 격려를 떠올리면서 그들에게 고마움을 보냅니다. 고마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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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아가다 보면 나 자신이 마음에 안 드는 순간들이 있어요. 그럴 땐 온통 내가 별로인 것 같아요. 하지만 그럴 때조차 우리 안의 보석들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답니다. 이렇듯 살아가면서 나 좀 괜찮네 라고 느껴지는 순간, 그때마다 잊지 말고 나 자신에게, 그리고 그러한 나를 있게 해준 모두에게 고마워 라고 따뜻하게 말해보세요. 그 순간 내 안의 보석이 반짝 빛날 거예요. 이렇게 내가 내 안의 보석을 발견해 줄 때 내 안의 보석은 나만의 찬란하고 영롱한 빛을 완성해 갈 수 있습니다. 천천히 눈을 뜹니다. Thank you.
오늘 하루 내 안에 있는 보석을 찾아가기를 응원합니다.